놀라운 게 오늘 주제가 아톰톡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톰하면 우주소녀만 기억나는데 아톰하고 원자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너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아인슈타인은 다들 아시죠? 예, 알죠. 아. 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맞아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그 특유의 그 코믹한 그 아, 사진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상대성 이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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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뭐. 예.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공간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왜 변화하느냐? 빛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 오. 상대적이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오,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천재인 게 뭐냐면은 어? 시공간이 변해? 그럼 다른 것도 변하는 게 없나? 혹시 질량도 변할 수 있나? 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이 변하는 건 역시 이 기준인 빛과 관련이 있나? 그렇게 해서 E는 MC 스퀘어라는 굉장히 위대한 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질량이 아주 조금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빛의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요거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구나. 이걸 통해서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 이런 것도 시작이 된 거죠. 아하. 이야, 이게 나 힘들어. 아까부터 많이 막혔었어. 아까부터 많이 막혔었는데. 이미 힘들어. 이 얘기를 듣고서 궁금해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쨌든 중요한 어쨌든 간에 그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 이런 거의 어떤 시초가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 위대한 공식 E는 MC 스퀘어. 네, 이 부분만 이제 함께 한 2시간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핵이 있어요. 무거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이 중성자를 딱 맞으면 쪼개집니다. 마치 사과가 반으로 쪼개지듯이 쪼개졌는데 쪼개진 사과와 원래 사과를 비교하면은 사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합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상하게 사과씨만한 질량이 사라져버려요. 그 질량 어디 갔을까? 그럼 손해인데? 손해죠. 근데 그 질량이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엄청난 에너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하. 네. 중요한 질량을 이제, 주는데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질량이 사라졌으니까 에너지로 교환이 된 거예요. 아하. 네. 중성자를 하나를 딱 때리면 이게 분열되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또 나옵니다. 걔네가 또 부딪히겠죠. 그럼 또 깨지겠죠. 아하. 또 중성자가 두세 개가 나오니까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연쇄 반응 일어나는 그렇죠. 거네. 이게 핵분열 연쇄 반응 일어나서 이거를 잘 쓰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막대하게 연쇄적으로 나오겠구나. 아하. 이게 핵폭탄의 시작이었어요. 야.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네. 원자 폭탄과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몸에서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핵폭탄은 이 핵분열하는 물질을 최대한 많이 고농도로 농축시켜서 연쇄 반응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핵탄두에 뭐 고농축 우라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 이렇게 핵폭탄이 되면 안 되니까 그쵸. 이 핵분열 물질을 저농도로 농축시킵니다. 아, 저농도로? 예, 저농도로 농축을 시키고 이 연쇄 반응이 은은하게 계속 평형을 유지하는 게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잡죠? 이제 지금 쉽게 설명하시고 개도 씨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쉬웠어.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 1953년 12월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원자력이란 에너지를 더 이상 무기 말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적 이용 중 하나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자. 네네네. 우리가 이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죽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합니다. 이거를 천천히 이용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UN 후원하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제 창설이 되면서 핵물질을 저장하고 보호하고 이걸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한 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최초의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 해는 1951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원자력 발전의 시초, 네.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이 누구이냐? 누구예요? 그걸 찾아가 보면은 네.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레오 실라르드라는 인물인데요. 이 분이 1930년대에 최초의 수류탄 모양의 특허를 냅니다. 그 특허의 이름이 원자로
이 원자로는 이 큰 주전자라고 생각하면 네네네네. 쉽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자는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주전자에서 끓여진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이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그걸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게 그 특허의 아주 원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와.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이제 발전소 여러 종류를 맞아요.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데 네. 그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뭐 나는 아는데 영란이한테 물어봐야지. 아까 그 중간에 제가 답이 있었어요. 중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펜션 같은 데 가거나 혹은 집에서 요리할 때 그 차이점이 펜션에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장작이라든지 혹은 뭐 거기서 조개탕 같은 걸로 해서 고기를 굽는 그렇죠. 거고 집안에서 할 때는 가스레인지나 네. 혹은 뭐 이제 그런 거 네. 뭐 인덕션을 사용해서 굽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끓이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아~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원자력 하면 이제 바로 원자에게서 전기를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마이클 페러데이가 밝혀낸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뭔가를 돌리면 그 힘이 전기가 돼요. 결국 원자력도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고 석탄 에너지도 터빈을 돌리고 맞아요. 수력발전 낙차로 또 터빈을 돌리고 모든 게 돌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전기가 되는 네, 돌리고 네. 다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원자력 발전소의 아버지란 분이 실라르드라는 분이고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오펜하이머고 네. 그 어떤 그 기초의 원리를 제공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래. 아, 나 진짜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리가 되네. 야, 나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돼. 정리가 되네요. 그 얘기구나. 그 얘기네.